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연일 40도 가까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비행 나가실 때꼭물 많이 드시고, 그늘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뜨뜻한 바람 오래 맞으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꽤 덥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선풍기만 틀어놓고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리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에이콘 FC, 에이콘 제품은 처음이죠. 에이콘 제품을 제가 리뷰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넋두리 같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초반에 이렇게 한 작년 11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종의 재능 기부입니다. 저처럼 시작할 때 어려웠던 거잘 몰라서 헤맸던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계속 드론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서 한분한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인데 그거를 좀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늘 드리지만 다 제돈 주고 사서 합니다. 공짜로 받는 거 없고요. 예, 다제돈 주고 사서 하는 일종의 재능 기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필요하게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드물겠지만 제가 불필요하게 공격을 받거나 그러면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불필요하게 정말 하지도 않아도 그런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은 걸로 유튜브에 악성 댓글을 단다든가 카페에서 악성 댓글을 단다든가 그러면 저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신 분들 제가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분들은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드론 만들 때 정보를 몰라서 혹은 뭐 외국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혹은 뭐 이게 정말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거지. 예, 시비거리라고를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은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앞전에도 뭐, 연초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또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들이 그만둬야지.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에이콘, F4, FC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달려있는 이 보라색 그로맷은 이 그로맷 진동방지 그로맷인데 얘는 제가 헬리오스에서 따온 거예요. 얘인데 얘가 며칠 전에 물에 들어가 갖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타버려서 그로맷만 뺐어요. 오리지널 그로맷은 조금 두툼한 고무로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두툼한 고무로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두꺼워서 제가 쓰기에 요거 빼고 여기서 빼서 헬리오에서 빼서 옮겨놨습니다. 이 FC를 살때 이게 대부분 여러분 옴니버스 계열이거든요. 옴니버스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저기 옴니버스 F4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부품을 좀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거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이로가 다르다던가, 좀뭐 기판 배치가 좀 다르다던가,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르다. 혹은 자체 펌을 쓰지 않고 베타펌 중에서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옴니버스 계열의 F4인데, 얘는 뭐 스펙이 특별할 건 없어요. 얘는 뭐, 다른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마텍 제품이나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F4예요. 근데 단지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5볼트 전원을 안 올리고 배터리에서 이렇게 직결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5볼트 전원 따로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직결하고 아래쪽도 기판 구조를 보시면 되게 단순하죠. 예, 되게 단순하고
포트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직결해서 쓰거나 혹은 여기 커넥터 쪽에다가 배터리를 직결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략 뭐 이거는 이런 핀은 그 포트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들 매뉴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다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요 핀 끝에 그라운드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5V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요게 입력 전원이에요. 배트랑 그라운드는. 그리고 5V 요것도 입력 전원이에요. 같이 연결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5V면 5V, 배터리면 배터리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그라운드를 변속기 쪽으로 다이렉트로 물리면 이거 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는 지금 옆에 밑에 다렌진인데 얘가 그 10핀이고 다렌진이 지금 7핀인가 이렇거든요. 7핀인가 8핀인가 그래요. 맞나? 그래서 핀 불필요한 거 그라운드 핀 빼고요. 그 다음에 5V 핀 빼고 핀 배열 맞춰서 여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맨 위에 RX4 빼고 서렌트 그러니까 전류 단자 부분은 연결을 해서 여기 딱 꼽았더니 딱 맞게 나와서 예, 배선을 이렇게 했더니 딱 맞게 나오거든요. 원래 얘는 똑같이 이렇게 10핀 단자 커넥터로 되어 있는데 그 10핀 커넥터 핀들을 요런 거 요런 도구로 다 해서 빼갖고 여기 다렌진용 그 7핀 커넥터 뭐 7핀인가요? 두 볼까요? 두 개 여섯 개 8핀이네요. 8핀 중에서 안 쓰는 5V들을 빼버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하고요. 자 포트를 보면은 밑에 시그널 단자 있습니다. 뭐 그 여러분 모터에서 신호 올리는 시그널 단자들 여기 있으니까 직댐을 해서 쓰셔도 되고 여기 커넥터로 물려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1,2,3,4번 그 다음에 5V 배터리 그라운드 그 다음에 배터리 그라운드. 이게 매뉴얼에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걸 제가 직접 찍어봤어요. 이렇게 단자를 쭉 찍어봤더니 여기 밑에 그라운드 말고 위에 그라운드 있죠. 위에 그라운드 하고 배터리를 하면 얘랑 이렇게 맞추면 삑삑 하고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에 거 두 개를 쓰고 밑에 그라운드랑 위에 5V는 뺐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단자 그 S5, S6 이렇게 단자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단자는 뭐니까 모터를 여섯 개 쓰는 그런 기체들에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요 단자 옆에 여기 점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신기 쪽 전원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3.3V로 하면은 DSM 계열 그러니까 스펙트럼 계열 수신기들은 3.3V를 쓰잖아요. 그거를 할 건지 5V를 할 건지 기본은 5V로 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라니스나 뭐 FR스카이나 플라이스카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후타바도 5V죠 아마. 그리고 스펙트럼은 요 3.3V로 점퍼를 바꿔 주셔야 돼요. 스펙트럼 중에서도 위성수신기만 그죠? 4649T는 5V 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S1, S2 이렇게 있는 요 단자들이 요거 이제 그 뭐지? 여기 이제 그 변속기 신호 올리는 건데 커넥터로 해결했으니까 이거 쓸일 없죠. 그리고 밑에서 땜할 수 있으니까 쓸일 없어요. 근데 개별 변속기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S4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 신호 단자 S4번, 3번, 1번, 2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RX4 단자가 이렇게 4개 있어요. RX4 단자가 여기 4개 있는데 이 단자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이 단자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단자가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꼬이면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RX4는 안 쓰시는 걸 권합니다. 안 쓰시는 걸 권해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TX, RX2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TX, RX2. 스펙트럼 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쪽에 이제 그 S버스 단자랑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해서 연결하시면 되고 밑에서 점퍼했던 부분에 그 전원이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V가 올라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초점이 잘 맞나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화면을. 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고정해 놓고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3V나 5V나 이렇게 올리고 전원 올리고 여기에 RXTX 제가 연결했죠. 예, 저는 예, 저기 크로스파이어를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크로스파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요쪽 선이 세 개가 보이죠? 비디오 쪽, 예, 카메라 쪽 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메라 쪽 선이 세 개가 있고 뒤쪽에 영상 통신기용, 그 다음에 여기 두개 보이는 거, 요거는 부저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V 그라운드 단자가 있고 PPM 단자가 여기 있는데 LED PPM 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필요하시면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TX RX 4 4번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자를 4번을 굳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다문대 아무도 쓰지 마시고 이쪽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핀 매핑하는 게 매뉴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쓸 일은 없어서.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영상 통신기 비디오 배터리 그라운드 그다음에 여기 TX1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은 베타플라이트에 가서 포트 설정에서 TX1에 스마트 오디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RX2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연결을 하면 여기도 RX2로 잡힙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대략 그렇습니다. 이건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기판 자체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좀 광택이 있죠? 빛이 반사되고. 예, 제가 코팅제를 뿌렸습니다. 한번 타버린 아픔이 있어서 코팅제를 한동안 안 발랐는데 게을러져서 코팅제를 듬뿍 발라놨습니다. 실리콘 코팅제를. 예, 한번 물에 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마음이 영안 좋아요. 그래서 발라놨어요. 뒷면에도.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정도 해서 땜을 하면 사실 직관적이어서 굉장히 연결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판에 접점이 구멍이 뚫려 있는 타입은 아니지만 절대 납땜하기에 적은 스페이스가 아니거 크기가 아니거든요. 이 동판이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어서 납땜하기에는 무리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퍼시터라든지 뭐 전원 컬렉션하는 부분들이 잘 잡혀 있어요. 생각보다 잘 잡혀 있어서 뭐 영상을 이 FC를 통해서 여기 OSD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FC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영상 신호나 노이즈를 얘가 얼마나 필터링해 줄수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 예, 이 FC의 능력이 FC를 통해서 OSD를 쓰고 FC를 통해서 어떤 영상 신호를 받는다 그러면 FC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배터리 직결했을 때 이렇게 노이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배선할 때는 FC의 필터링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해줘서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이 끼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잘 되어 있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노이즈가 100% 제거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따만한 거 1000짜리 하나 캐퍼시터 하나 달아놨습니다. 콘덴서죠. 콘덴서 하나 달아놨고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압이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면서 나오는 노이즈를 영상 노이즈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C 모양 대략 살펴봤고요. 베타플라이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베타플라이트를 보여드릴까 하냐면 기존의 온리버스 계열들에서는 32K에 16K로 샘플링 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FC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했습니다. 그죠? 얘는 했어요. 얘는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세팅을 할때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세팅을 하면 잡힙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면 안 잡히고요. 그 전에 CPU 오버클럭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CPU 오버클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파를 위쪽에 올려서, 수신기를 위쪽에 올려서 자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체 만들면서, 이게 지금 그 스펙, 저기 뭐야, SB230이거든요. SB230 프리스타일인데, 기체 이제 좀 확대를 풀어보겠습니다. 줌을 좀 풀고, 230 프리스타일인데, 공간이 절대 작은 기체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스택을 쌓는 방법들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지, 공간이 좀 좁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 있게 위치도 바꾸고 영수기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리를 좀 잘 잡아두니까 전체적으로 스택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체가 프레임이 나오면서도 계속 바꿔서 쓰고 싶은데 또 기체 적응하는 게 귀찮아지는 건지 몰라도 아직 말짱하니까 튼튼해요. 튼튼해서 오래 쓰고 있으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잘 안 잠기네요, 너트 볼트가. 요건 남은 이따 잠그기로 하고요. 자, 제 노트북으로. 베타플라이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보통 베타플라이트 연결을 하면, 전원이, 옴니버스 기관들은 배터리 연결하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기체들이 있어요. 수신기가, 얘는 잘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베타플라이트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타플라이트를 연결을 하고요. 전원을 살짝 넣고, 자, 연결을 했더니, 수신기 불도 들어와요. 수신기 불 들어오는 것 보이시나요? 수신기 불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높은, 베타플라이트 설정값, 샘플링 레이트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펌을 일단 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펌, 뭐, 에이콘, 뭐,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뭐, 펌, 이렇게 AKK, 뭐, RDQ 패치, GTX 패치 있고, 요거 해서, 저희가 펌웨어를 로드하고, 아이고, 이거는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불안정 릴리즈는 들어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카톡이 자꾸 오네요. 불안정 릴리즈는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된 릴리즈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에이콘이랑 뭐 있어요. 그래, 에이콘, F4. AI, 어디 갔어? 여기 에이콘, F4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3.42를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3.4가 올라가 있어요. 저는 3.4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 CLI 부분으로 가서 잘 보이시게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보이시나? 잠깐만요. 카메라를 잠깐 위치를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잠깐만. 살짝 당겨서 이렇게 놓고. 네. 포커스를 맞추면 괜찮죠? 여기서 CL에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제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스테터스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정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CPU 상태 59%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클럭 스피드가 지금 168로 잡혀 있죠, 그죠? 네. CPU 클럭 스피드가 168로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면 이게 32K에 16K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get CPU 하면 정보가 나와요. CPU 오버클럭이 오프되어 있고 192, 216, 240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선 192를 쓰라고 합니다. 매뉴얼에선 192를 쓰라고 하는데 192로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192로 안 돼요. 그래서 216으로 합니다. 그래서 set CPU underbar overclock 뭐 영어로 소문자로 하셔도 돼요. overclock은 216 MHZ 하고 save 하면 save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보면 216으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58%였던 CPU
사용량이 39%로 줄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그 크로스파이어를 UART2에다 연결을 했잖아요. 크로스파이어를 UART2에다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스마트 오디오가 여기 1번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UART 1번에 이렇게 몇 개 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고무적인 부분은 실제로 가서 설정 부분에 가서 이거 봐야 되겠, 이렇게 반응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약간 느린 느낌이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어느 정도 그 비행할 때 그 나오는, 이거는 왜냐면 이 그 지금 이렇게 반응이 좀 늦는 듯한 느낌이 오는 이유는, 이건 컴퓨터 상태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많이 뛰어났다든가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값이 제대로 돌아오겠죠. 제가 제일 고무가 됐던 부분은 CPU 오버클럭을 해서 뭐 32K, 16K 샘플링이 된다. 뭐 기압계 같은 거 이렇게 뭐 기압계가 없는데 켜진지 모르겠어요. 저장을 제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좋고, 기판이 깔끔하고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FC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제가 주로 포티니를 쓰니까 조금 얼마 몇천 원 차이긴 하지만 조금 낮고, 그런 면에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펌이 조금 더 개선되고 안정화된다 그러면서 도와줄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리고 있지만, 밑에 가리고 있지만, 예, 에이콘 FC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F4 FC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요새 FC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좀 대략 포티니 OST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좀 갇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설정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마침 이런 지금 헬리오스도 썼습니다만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예, 계속 쓰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보려고 에이콘 혹은 아이콘 F4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나가서 비행을 할 텐데 좀 몹시 기대가 됩니다. 주저리저리 말이 많은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FC에 대해서 좀 고민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예, 어차피 옴니버스 계열이기 때문에 막 높은 기대를 하고 오기보다는, 아, 그래도 그 기존에 썼던 옴니버스보다 조금 낫구나, 나은 점이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크게 막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어차피 고만고만한 데서 자체적 펌웨어 쓰거나 이런 데서 보다는 좀 높은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레이싱용으로 쓰든 뭐 프리용으로 쓰든, 예, 무난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 비행하고 비행 영상에다 또 코멘트를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